아주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잡지에서 라이프 잡지. 그 타임, 라이프, 뉴스위크 이 3대 잡지에 들어갈 만큼 라이프 잡지가 아주. 근데 그 이제 미군들이 와서 이제 그거를 보고 꿈을 씹으면서 그거를 이렇게 보고 다 봤으면 어떻게 집어 던지는 거야. 쓰레기통도 없어. 뭐 그 길이 쓰레기니까 버리는 거야. 그럼 언제 나가서 줄 서서 보면 이거는 딴 세상이야. 와, 저 자식들이 이런 곳에서 왔구나. 그때는 그런 미국이라는 그런 멋있는 곳이 있다는 것을 뭐예요? 상상도 못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이 성경의 세계를 이런 세계가 있는 거야.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때는 순간이동이라는 말도 없었어. 요즘은 이제 양자역학이 나와서 순간이동 뭐 이런 순간이동 뭐 그 시간 뭐 타임 다일레이션 뭐 시간 확장이니 뭐 이런 이상한 단어들이 등장했다고 이제. 그래서 저는 순간이동을 상상을 했어요, 제가. 미국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눈만 깜빡하면 이곳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순간이동. 근데 요즘 물리학에서는 그 순간 이동이 가능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러고 있거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이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차원보다는 훨씬 뭐예요? 높은 차원이 있다는 것을, 그 차원을 향하여 내가 어떻게, 내 차원을 고집하지 말고, 이런 차원이 존재하는구나. 와, 그렇구나. 이제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보면 흥미진진해요. 자, 그런데 그 관찰자 효과란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원자 핵이 있고, 이 원자 핵 주위로, 돌고 있잖아요, 전자가. 이 전자를 가지고 실험을 해본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막을 쳐놓고,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런 칠판이라고 합시다. 이런 칠판. 쳐놓고, 막에 구멍을 한 개 뚫어. 구멍을 한 개 뚫고 이 전자를 쏘면 이 전자는 지금 입자예요. 입자, 물질이야. 입자. 물질로 이렇게 쏘면 이 구멍이 딱 한 개 있으니까 여기 칠판에 딱 한 개 점이 생겨. 그건 당연하죠. 그렇죠?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차원에서 당연한 얘기야. 그래서 물질로서 탁탁탁탁탁 가서 이렇게 탁 해서 점이 하나 탁 생겨. 근데 여러분, 구멍을 두 개 뚫어. 두 개 뚫어 가지고 이 전자를 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전자가
입자로 있던, 입자라는 것은 이제 실제로 있는 물질적 그런 질량을 가진 그런 건데, 구멍이 두 개 있을 때는 이 전자가 입자로 이까지 갔다가 또 이까지 또 다른 전자는 또 이까지 갔다가 여기서 나오면 구멍을 통과하면 없어져요. 없어져. 입자가 귀신 곳간으로 오시죠. 그렇죠. 없어져. 없어져가지고, 그냥, 뭐가 돼버려? 파동이 돼버려, 파동. 파동이 됐다는 것은 에너지로 돼버렸다. 우와. 귀신 곳간으로 오시지? 예. 네. 그러니까, 이상구가 여기를 탁 지나면 이상구 사라져. 안 보여. 그러니까 여기 보면 결국 여기서는 입자와 에너지. 지가 어떻게, 어때요? 이 같은 거다. 희한한 거야. 그렇게 입자와 에너지는 같은 거라는 거를 결국 누가 실제로 발견한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에너지는 입자. 그다, 이게 입자, 에너지. 맞는 말이야.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냐고. 구멍이 하나 있을 때는 계속 끝까지 전자는 입자로서 행동을 해. 근데 구멍을 두 개 뚫어 놓으면 이게 구멍까지 올 때는 입자이든 이 전자가 어떻게 돼버려? 안 보여. 안 보이고 뭐가 돼버려? 파동, 에너지가 돼버려. 파동이라는 건 우리 눈이 안 보이잖아. 그렇죠? 와. 그래서 과학자들이 너무 신기하네. 예. 네. 신기하다. 신기하다는 뜻은 뭐예요? 신은 신자고, 그렇죠. 신이라고 할 때 신이고, 기는 뭐예요? 신의 기술.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떻게 하고 싶어? 어떻게 이 입자, 물질로 존재하던 이 전자가 여기를 통과하면서 이렇게 파동으로 변하는 그 과정을 어떻게 관찰을 하고 싶단 말이야.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그래서 과학자들이 여기에다가 아주 복잡한, 그리고 세밀한 관찰 장비를 가지고 이거를, 이 전자가 구멍을 통과하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물질이, 에너지로 화해버리는지. 예. 한번 보려고. 그래서 관찰자라는 거예요. 관찰자 효과. 관찰을 하면 나타나는 변화. 그거를 관찰자 효과라고 그래. 예. 그래서 관찰을 다 장비를 해가지고 이제 자 전자 쏘아. 그래서 탁 또 쏘아서 탁탁탁 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게? 이 전자가 관찰을 안 하면 어떻게 돼버린다? 관찰을 안 하면 그냥 파동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전자가 돼버리는데 관찰을 딱 하니까 어떻게 돼?
파동이 안 배. 그래서 관찰자 효과를.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 관찰자 효과가 아주 유명해요. 이 관찰자 효과를 이제 여러 과학자들이 설명을 이제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론적으로 왜 이렇게 될 수 있냐? 왜 인간의 관찰로 인하여 전자의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냐? 관찰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관찰을 하니까 이렇게 파동으로 되던 것이 파동이 아니고 파동으로 돼버리면 안 보이잖아. 관찰을 하니까 이게 파동으로 보이지 않는 파동으로 안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은 우리 인간의 의미 있는 것에서 모든 것을 어떻게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누구로? 나 관찰자. 관찰자가 이 전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결론을 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런 결론을 저는 인본주의적 결론이라고 저는 봐요. 그건 뭐냐면 인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인간이 모든 것에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전자를 이렇게 쏘았을 때, 구멍이 한 개 있을 때는 전자는 행동을 바꿔, 안 바꿔? 안 바꾸고 그냥 입자로 유지해서 끝까지 가는데, 구멍이 두 개면, 전자는 이 구멍까지 갔다가 구멍을 통과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파동이 돼버려. 그건 관찰하지 않을 때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신기한 걸 발견해야 되는데 이 전자가 그렇게 되면 이 전자가 뭐가 있는 것처럼 돼버려. 인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돼버려. 아, 전자가 볼 때, 아, 구멍이 두 개네. 그러면 난 파동될 거야. 구멍이 한 개면, 아, 한 개네. 그럼 파동될 필요 없겠네. 이 전자가 알고 한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인간이 관찰하든 안 하든 전자는 뭐예요? 전자 자체가 뭐가 있는 것처럼 돼? 예, 네, 인지 기능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러고 저러고 해가지고 이제 그 유명한 이 양자 물리학자들이 우주지능이라는 말을 이제 꺼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 우주에는 모든 것이 다 지능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완전히 헷갈려, 지금. 아시겠죠? 자, 그러면 뉴 스타트 입장에서 는 이 관찰자 효과를 어떻게 보느냐. 자, 여러분. 유전자는 뭐다? 글자다. 글자라는 것은 무엇을 나타낸다? 뜻을 나타낸다.
그러면 유전자는 누군가가 글자라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가 만들어야만 존재하는 거다. 그러면 유전자를 딱 보면 창조자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이 전자도 뭐 된 거예요? 창조된 거야. 창조된 거라면 이 창조된 것은 이 유전자도 창조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창조된 것은 뜻에 의하여 반응한다. 그런데 그 뜻은 여러분 어떻게 해서 우리가 뜻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이 그래서 아, 저 자식 정신이 나갔구나. 정신이 없구나.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고 뭐고? 그렇죠. 근데 정신이 없다는 말은 의식이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의식이 있어. 뭐 밥 먹고 배고프면 또 밥 먹고 돌아다니는데 하는 짓을 보면 뭐예요? 정신 없다. 그러면 그 인간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야? 정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잡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잡신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그 사람을 보고 정신이 나간 놈, 정신 없는 놈, 이렇게 얘기해. 그러다가 아, 이 사람이 변했어. 생각이 변한 것 같아. 뜻이 변한 것 같아. 그러면 아, 저 녀석이 이제 정신이 돌아왔구나. 정신을 차렸구나. 참 이거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알고 보면. 너무나 진보된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리모컨 장난감 자동차가 있다. 그때 손자가 그거를 장난감 자동차를 전자파 신호를 보내서 조절하고 있는데 할머니는 시골 할머니 그 알아요 몰라요? 그걸 모르면 시골 할머니 뭐라 그런다고? 야 서울에 오니까 다들 너무너무 똑똑한데 장난감도 똑똑하구나. 장난감 자체에 의지가 있고 지능이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그게 이제 시골 할머니 사고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전자가 구멍이 한 개냐 두 개냐를 안다는 것은 누구 수준이요? 시골 할머니 수준. 그러면 이 전자라는 입자를 지배하고 있는 입자의 움직임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지능이 있다. 그것은 전자라는 것을 만든 전자를 창조한 창조자의 뜻, 생각으로 이게 움직이는 거야. 우리 유전자도 창조된 글자이기 때문에 창조자의 뜻에 의하여 움직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야 유전자 켜졌네 저게. 그러니까 이런 현상도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야. 물고기 수컷이 딱 없어지면 그 스무 마리의 암컷 중 한 마리의 성결정 유전자가 어떻게 수컷 유전자. 이게 이제 시골 할머니들의 이야기입니다. 식물에도 지능이 있어. 왜?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 보면 식물의 생존 전략. 그래서 그 식물에도 지능이 있다고 돼서 특별히 했잖아요. 왜 그런? 왜 기자가 이렇게 썼냐고 하면 실제로 식물 지능의 존재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plant intelligence라고 부른다. 근데 뭐를 보고 그러냐면, 이거를 보면, 이 식물에 지능이 있는 것이 분명해. 왜? 자, 여기 이제 애벌레가 붙어서, 잎사귀에 붙어서 잎사귀를 갉아먹는다. 그러면 생존 전략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이제 한 가지는 이거야. 이 애벌레가 탁 붙으면, 여기 뭐, 이 잎사귀도 다 뭐예요, 보면? 세포예요, 세포. 그 세포 속에 유전자가 있어. 그런데 이 잎사귀를 구성하는 세포 안에서 뭐를 생산해내? 소화 억제 물질을 생산한다는 것이 발견됐어요. 과학자들이 이걸 분석해내서. 그런데 애벌레가 안 붙으면 소화 억제 물질 생산이 안 돼. 애벌레가 붙었다 하면 뭐예요? 소화 억제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다 켜져. 그래서 소화 억제 물질을 생산해. 내기 시작해. 그래서 이 애벌레가 이 잎사귀를 갉아 먹으면 어떻게 되게? 소화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 소화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배탈 나잖아. 그래서, 그래서 벌레가 뭐예요? 배탈남 그랬잖아. 그 배탈 안 났을 때는 이렇게 하던 벌레가 배탈이 나니까 여러분들 배탈 나면 어떻게 해요? 아구배야. 그러니까 아구배야 해가지고 이제 잎사귀에 붙어 있을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러면 땅으로 떨어지죠? 그러면 개미들이 와서 잡아먹어. 참, 머리 좋아요, 안 좋아요? 고지능이야. 우리 인간보다 IQ가 더 높은 것 같아. 그렇죠? 이거를 이 식물이 알아서 한다? 되겠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략은 더 놀라워. 애벌레가 붙어서 갉아먹기 시작하면 이 양쪽 그 주변에 있는 잎사귀들로부터 어떤 냄새를 풍기기 시작해. 냄새도 물질이에요. 그렇죠? 그 물질이면 그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유전자 그이 냄새 내는 유전자 여러분 여러분, 글라디올러스라는 화초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건드리면, 어떻게? 갑자기 냄새를 확 풍겨. 약한 냄새죠. 그 이제 벌레 붙으면 벌레 붙지 말라고 냄새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냄새가 나려면, 그 냄새를 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져야 돼요. 유전자가 켜지려면 유전자는 뭘 받아야 돼? 생기를 받는데, 네. 그래서 다 켜지면 공기 중으로 이 냄새가 올라가는데 이 냄새는 누가 좋아하는 냄새냐면 말벌이 좋아하는 냄새야. 그래서 주변에 있던 말벌들, 어디서 불고기 냄새가 나네? 그걸 찾아보는 거야. 와보니까 실제로 불고기가 있어 없어. 이 애벌레들은 말벌들의 불고기야. 그래서 불고기 떠도 먹어요. 이런 것들을 식물이 고안해낸 지능이고 식물 자체가
유전자를 켜고 끄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창조주의 존재는 뭐예요? 생각을 안 하면 누가 하는 일이라고밖에 결론이 안 나. 그러니까 시골 할머니가 손자가 이 전자파를 보내서 장난감 자동차를 지금 조절하고 있다라는 것을 모르면 그냥 누가 하는 건가? 그 장난감 자동차가 알아서 좌회전, 우회전 한 바퀴 돌고, 그러니 신기해, 안 해. 이제 그래서 신기해. 서울에는 장난감들도 똑똑하다. 라는 명언이 나오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식물에도 지능이 있다. 이것도 그런 시골 할머니 수준의 명언이에요. 왜? 그러니까 생각만 조금만 바꾸면 이 배후에는 누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있는 거야. 예. 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고 하나님이 봐야 돼. 애벌레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그렇죠. 식물은 지능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런 놀라운 현상들. 또 이 기린이 뼈를 먹는 현상. 기린은 아무도 몰라. 자기 몸 안에 뭐가 부족한지. 응? 인칼슘 성분이 부족하다 몰라. 그러나 인칼슘 성분이 풍부한 뼈를 어떻게 먹는데 왜 먹어요? 옛날엔 전혀 안 땡기던 뼈가 오늘은 뭐예요? 요즘은 땡겨. 왜 땡긴다고? 기린 뇌 세포에 있는 그 NPY라는 물질, 뉴로펩타이드 Y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져서 NPY가 생산이 됐다. 이걸 생산되면 땡겨요. 우리도 그렇잖아, 여러분. 어떤 날은 바나나가 땡겨, 먹고 싶어. 어떤 날은 하나도 안 먹고 싶어. 그렇죠. 그게 다 뭐 때문이에요? 바나나 속에 있는 영양소가 나한테 필요 없는 날에는 하나도 안 땡겨. 바나나 속에 있는 영양소가 나에게 필요한 날은, 이야! 바나나가 나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피조물들은, 이 전자도 피조물이야. 피조물들의 움직임은 누구의 뜻에 의하여? 창조자의 뜻에 의하여 움직인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유전자도 결국은 창조자의 뜻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심지어 또 이런 현상, 이게 National Geographic에 나온 그 유명한 특집 기사입니다. 잔지바르라는 섬에서 살고 있는 원숭이들이야. 이 원숭이들이, 원숭이들 주로 나무 잎사귀 먹고 살잖아. 나무 잎사귀, 과일, 채식가들이야. 근데요, 이 침판지나 이런 원숭이들도 가끔 가다가 육식을 합니다. 육식을 할 때 어떻게 하게? 자기들끼리 전쟁을 해요. 그래서 포로를 잡아가지고 먹고, 고기 뜯어 먹어요. 근데 그거 육식이 땡길 때, 기린도 맨날 빼먹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이게 정말 필요할 때. 그래서 이제
이 식물을 뭐라 부르냐면, 여기 보면, 머캄바라고 그랬다. 캄바. 이 으로 시작하는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어요. 엠바페. 엠바페야. 야, 이강인 선수가 엠바페하고 같이 뛰게 생겼어. 예. 엠바페하고 또 누구? 브라질에. 예? 브라질 그놈 있잖아. 네이마르, 엠바페, 이강인. 와, 이거 대한민국이에요, 정말. 아, 이거 손흥민이가 잘 돼야 될 텐데. 아, 손흥민이 구단주를 잘못 만나가지고. 손흥민은 아무데도 못 가겠던데 보니까. 왜냐면 이 토트넘 구단주가 손흥민을 안 놀라 그래. 그런데 계약 기간이 아직 1년 남았으니까 손흥민이 꼼짝 못해. 아무리 돈 많이 준다고 손흥민이 살라고. 예. 돈 많은 구단에서 아무리 돈 그래도 손흥민 안 판다 이렇게 된 거야. 그나마 1년 더 토트넘에서. 자, 이거를 한 달에 한번 정도 이거를 먹는대요. 원숭이들이 몰려와서. 그래서 이거를 먹고 나면 원숭이가 3미터로 내려간대. 내려가서 그 원주민들이 사는 동네로 내려. 동네라서 뭐를 하냐 하면, 이 원주민들이 통나무를 돼가지고 태워가지고 숯을 만든대요. 그 숯부스러기를 찾고 있어. 그래서 숯부스러기 찾으면 이렇게 숯을 먹어. 그왜 숯을 먹을까? 너무나 신기하잖아. 안 하던 짓을 감바를 먹고 나면 이 숯을 이렇게 먹어. 그래서 과학자들 숯은 이런 독성 물질을 해독하는, 그렇죠, 막 흡수해가지고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저 감바 잎사귀에 무슨 독이 섞였다. 그래서 감바 잎사귀를 채집해 가지고 과학적 분석을 해 보니까 그게 독성 물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숯을 안 먹는 원숭이가 감바만 먹으면 숯을 먹어. 근데 이런 그럼 숯을 먹어야 된다는 지능은 원숭이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이 NPY 유전자를,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줘야 돼. 그래서 수첩 먹게 하면 배탈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의학을 공부해가지고 아무리 뭐 의학을 안다고 해도 이 수준에는 절대로 미칠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이 수준에 있는, 정말 이 수준은 결국 신비의 수준입니다. 그렇죠? 신비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신의,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뜻이야. 하나님이 비밀은 없어요. 우리가 꼴통이라서 몰라서 비밀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는 비밀 없어. 하나님은 다 개방받고 있어.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 같은 사람도 그런 영적 에너지,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가 들어오니까 그런 황당한, 무슨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데,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 영을 받았을 때, 아, 어떤 깨달음이 있었다고. 그래서 그렇게 써놓을 수밖에 없어. 써놓으면 그 후세 사람들이 읽어보고,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런데 21세기에 오면 양자 역학이라는 게 나타나서, 와, 그 어부가 어떻게 양자 역학적으로 써놨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수준 낮은 그런 지식으로 모든 것을 내가 내 수준에서 판단해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성경에 병자를 고쳤으면, 와, 그게 뭔가? 응? 그래서 예수님이 뭔가를 보낸 거야. 그렇죠? 뭘 보낸 거예요? 뜻을 보낸 거야. 사랑이라는 걸 보낸 거야. 근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제 책 보면, 그, 사랑도 입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소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자. 또는 생명파. 그냥 생명은 좀 문학적 표현 같으니까 양자역학적으로 생명을 또는 생기, 그 에너지를 표현하면 모든 에너지들은 파동으로 존재하니까 그래서 생명파. 그게 옛날에는 그렇게 제가 생명파라고 하면서 강의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관찰을 하게 될 때, 인간이 관찰을 하면 인간 관찰자에 의하여 전자의 태도가, 행동이 바뀌는 것처럼 인식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인간이 관찰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관찰 잘해. 이게 본래 이게 파동으로 변하는 거지만 너희들이 관찰하고 싶으면 관찰을 해야지, 봐야지. 그렇죠? 그렇게 보여주려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돼? 이게 구멍이 두 개면 반드시 파동으로 변하는 것이 정상인데, 하나님이 인간이 관찰하려면 어떻게? 보려고 그래? 보고 싶어? 그럼 봐. 그래서 하나님이 파동으로 안 변하도록 하신다는 거야. 이제 이것이 신본주의적 사고다. 내 수준에서 인간 본위로 생각하는 것을 나는 포기하겠다는 거죠. 역시 이것은 창조자가 존재하고 창조자가 모든 입자들을 다 움직이고 움직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창조가 될 수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 핵 강력 얘기도 양자가 원자 핵 속에서 이렇게 보면 반드시 폭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그런 마음, 그러니까 너희들이 양자가 폭발하면 안 된다고, 폭발해버리면 창조가 안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래, 이 창조된 물체로 원자로 남아있어. 그래가지고 이게 폭발돼버리고 확 해버리면 뭐예요? 어떻게 돼버려? 아무것도 없어져. 그래서 자, 성경은 뭐라고 해요?
모든 보이는 창조물들은 무엇에 의하여 창조되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하여 창조되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이에요. 황당무계한 말이 이제는 양자역학적 차원에서 볼 때는 와, 그 무식한 어부가. 사도 바울,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썼죠. 그 2000년 전에 물리학 물자도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나 이거는 여러분, 이런 말은 사실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도 비슷한 얘기를 해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깊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영이 이런 이 아이디어를 진짜 지혜를 줘서 그렇게 쓰게 하는 거예요. 그 사실, 여러분, 이 동양 철학, 특히 노자 사상은 지금 물리학자들이 아주 흥분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노자 선생님은 무슨 얘기를 했어요? 노자에게 모든 것은 도예요. 도는 뭐예요? 길이야. 그래서 무슨 길? 생각하는 길이야. 올바르게 생각하라. 그래서, 여러분, 노자 선생님의 글은 정말 심오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는 노자 선생님의 말이 있어. 옛날 집에 가면 이렇게 액자에 붓글씨로 탁 써놓은 거. 혹시 아세요? 상선 약수라는 말이 있어. 상선 약수. 여러분. 상선 약수. 제가 한때 노자 제 방에 가면 노자 선생님 책이 많아. 정말 이야, 이 노자 선생님은 진짜 성경이 생각하는 그대로 놀랍습니다. 상선 자, 선은 선인데 무슨 선이다? 상선이다. 상자는 한자에서 쭉 귀향거립니다. 최상, 상. 그래서 중국 글자로 하나님을 뭐라 그래? 최상의 하나. 상제라고 부릅니다. 중국 발음식을 엉성하게 하면 샹티라고 샹티. 제는 왕이죠. 왕중왕. 그래서 이제 성경도 하나님을 왕중왕이라 그래. 최고의 왕이다. 지상에 이런 시시한 왕이 아니라 왕 샹티 상제. 그게 이제 하나님을 칭하는 중국 글자예요. 그래서 자. 이 하나님의 선, 선이 아니야. 인간의 선은 아무리 우리가 선하고 어떻다고 그래도 인간의 선은 무슨 선이요? 조건적 선이야. 그렇죠? 조건적 사랑. 그러나 노자 선생님은 인간의 선, 이 세상의 선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선. 그래서 성경에도 그 말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선하신 선생님이여라고 부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다고?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분밖에 없느니라. 그 말은 우리 모든 인간은 우리 내 자신이 나를 아무리 선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그래도 이것은 하늘의 상선에 비하면 악하다 이 말이.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다. 악하다. 그 하나님의 선은 물과 같다는 말이에요. 그 물은 어떤가요? 물은 공자 선생님, 도자 선생님. 물은 쟁하지 아니하고, 쟁은 뭐요? 싸우지 않는. 싸우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선택의 자유를 준다. 인간의 선택을 막고 인간과 싸우지 않는다. 쟁하지 않냐고. 물은 뭐예요? 물은?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면서 온 땅으로 퍼져나가서 그 물을 공급해서 뭐를 시킨다? 모든 식물과 동물이 살 수 있게 한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 맞아요, 맞아요. 예, 네. 이 성경 사상하고 꼭 같아. 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그 다음에 물은 부딪히면 어떻게 한다? 쟁하지 아니하고 돌아간다. 그래서 물은 꾸불 그러면서 온 땅을 적시고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물과 같은 사랑이다. 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그 뭐냐면 신불사. 곡신은 신은 신인데 어디의 신? 계곡의 신. 계곡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에요? 산과 산이 이렇게 만나서 계곡이 생기고 거기서 어떻게 그 계곡이 생기면 비가 오면 뭐예요? 물이 산에서 내려와서 그 계곡에 강을 만들고 그렇죠. 그래서 그 계곡이 항상 생명이 약동, 풍성하고 그렇죠. 물이 있고 그리고 계곡이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계곡은 탁 생명이 넘치는 이 계곡의 신. 는 죽지 않는다. 영원하단 말이에요. 곡신불사. 이 저 말은 아름다움의 신은 죽지 않고 영원하다. 그 말은 불사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말이 되고 죽지 않는다. 그래서 이 여러분, 계곡에 탁 들어가면, 어제도 주정 계곡 아름다웠죠, 그렇죠? 와, 계곡이 너무, 절벽도 보이고, 봉우리도 보이고, 예. 그 물이 얼마나 깨끗해. 예.
여기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체력이 되면 여기 천불동 계곡이라는 계곡이 있습니다. 천불동. 천불이 뭐냐면 천 개의 불상. 그 이제 불교인들이 지은 그러니까 부처님 계신 곳이 최고로 아름답다는 뜻이죠. 근데 이 천불동 계곡 타고 여러분이 비선대까지 가봤죠? 네. 비선대에서 다시 올라갑니다. 이제 그래서 대청봉까지 가는데 그 계곡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게 이제 사람들이 잘안 가요. 왜? 시간이 너무 걸려. 그래서 여기서 와서 여기서 우리 설악산 가볼까? 그럼 가서 뭐 기껏 있어봐야 2시간 아니에요. 그렇죠? 2시간, 3시간이면 쭉 가는 거죠. 근데 천불동 계곡을 쭉 들어갔다가 나오려면 적어도 최소한 6시간은 걸려요. 그런데 천불동 계곡 가서 이제 점심 김밥 싼거 먹고 면와 있어요. 거기 가면 계곡의 신 노자 선생님이랑 곡신이 생각나. 그러니까 진선미 대신은 여러분. 계곡이 있는 곳이 참 아름답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생명이 있어. 우리 아기가 엄마 품에 안기면 뭐 속에 있어요? 아기는 엄마 품에 안겨야 살아요. 그렇죠? 그렇죠? 살아요. 거기서 젖이 나오고, 그게, 그리고 거기가 제일 좋은 곳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거기도 계곡이에요, 아니에요? 이두 삼봉우리가 이상해. 뭐 이상한 웃음소리 없네. 그 계곡. 그러니까 노자 선생님, 이 자연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계곡에 있는 신. 그 당시에는 잡신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중국에. 그러니까 잡신들은 영원하지 않고 다 사라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곡신. 그리고 오직 이 계곡을 만드신 신, 이 아름다움을 창조하신 신, 이 생명을 풍성하게 생명을 주는 신, 그 곡신만은 영원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석가모니 선생님이나 노자 선생님이 말하는, 법은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이거? 물이라는 뜻이에요. 물수변. 그렇죠? 이게 하나, 둘, 셋 해서 요약해서 하나, 둘, 셋. 물수변. 이거는 뭐예요? 갈커. 법은 물이 흘러가는 것과 같다. 법이라고 하면 이 동양 철학에서는 이게 다 진리를 뜻합니다. 진리가 법이니까 우주의 법 그럼 그게 그 자체가 진리예요. 그 법은 성경으로 치면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 법이에요. 그러면 그 법은 물이 가는 것처럼 가는 것이 법이다.
그럼 물은 싸워 안 싸워? 싸우지 않아. 물은 피해서 양보하고 꾸불꾸불 가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생명을 제공하는. 법은 본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조건적 세상에서 법이 완전히 변질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법은 뭐 하는 게 법이 됐어요? 물이 가는, 싸우지 않는 물이 가는 건데, 이거는 법이 뭐가 돼버려? 싸우는 게 법이 돼버렸어. 그래서 법대로 합시다! 이렇게 된 거야. 법대로 한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 뭐게? 서로 사랑하고 해결합시다. 사랑이 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참 이 석가모니 선생님이나 공자, 노자 선생님, 특히 저는 노자 선생님이죠. 하면 성경 읽는 느낌과 꼭 같아요. 네. 모든 것을 이분들은 다 사랑으로 풀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불교 석가모니 선생님의 그 반야심경 같은 것도 여러분, 이제 그런 거 동양이고 서양이고 간에 다 그 오래 전에 물리학이고 뭐 이런 거 없을 때 다 그거를 성현들은 다 그 양자 물리학적 사고를 하고 있었어.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도 너무 지금 우리는 그냥 몇 명 모이면 또 다투고 싸우고 속상하고 짜증나고 이러다가 기가 막히고 유전자가 꺼지고 그 차원을 좀 벗어나서 어떤 차원? 생명의 차원. 이 정말 법. 그래서 불교에서는 불교에서 설교는 뭐라 그래요? 설교 아니고 불교에서는 설법이라고 그래요. 그게 본래 불교의 모습이야. 참 멋있죠. 불교 모습이 뭐 우리 아들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건 아니고 그래서 참 그런 분들은 다 아주 고차원에서 그 영적 에너지를 받아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막 끝내겠습니다. 결국 뭐를 깨달으면 돼요?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를 깨달으면 관찰자 효과도 뭐 그렇게 이상하게 풀, 응? 그 없습니다. 그렇죠. 영적 에너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관찰자 에너지가, 관찰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거다. 그렇죠. 간단한 거야, 결국은. 근데 이거는 아직도 못 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그래서 뭐 양자 중첩 이론, 뭐 이거는 확률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하나님이 모든 창조자신데 창조자를 배제해 버리면 온갖 잡설이 난무하고 그래서 혼란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은 뭐하고 공허하고 혼돈하다고 흑암, 어둠이 빛이 없는 곳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그 공허와 흑암과 혼돈으로부터 진리의 빛을 발견하고 여러분
여러분 유전자들이 와 이제 빛이 들어온다. 꼭 기뻐하며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끝났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그 사랑의 법 그것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의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들 수준에서 법을 만들고 그 법을 놓고 싸우는 그래서 우리 유전자를 꺼가면서 우리 자신을 죽여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으로부터 정말 우리를 벗어나게 해방시켜 주신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이 사망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왜 어떻게 구원을 하셨는지 왜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하시는 건지 이것을 깊이 이해할수록 우리들은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더 속속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우리의 유전자들은 회복되고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적 에너지로 우리 몸을 흐르는 이 물리적 전기 에너지를 잘 조절하여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